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이대베논 크림, 이대베논 세럼 기초 열심히 바르고 계시죠? 오늘도 또 이대베논 기초 3탄 함께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이 이대베논 크림이나 세럼 같은 경우는요. 기미나 잡티가 정말 많고 칙칙하시고 색소 있으신 분들이 바르시게 되면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속건조 심하신 분들 빠르게 흡수돼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계절에 너무 안성맞춤 기초가 될 거예요. 이대베논 추출물을 구매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초를 싹다 밀어내고 그리고 이대베논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하시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백 광채 로션을 또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도 만들고 세럼도 만들고 오늘은 세 번째 미백 광채 로션을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추출물을 이용해서 많은 걸 만들어 봤잖아요. 토너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세럼도 만들고, 아이크림도 만들고, 로션은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잖아요. 재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만드시는 것도 뚝딱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정말, 미백에 더 미백, 더 하얗게, 그렇게 더 씌우고 할수 있는 로션이 될것 같아요. 미백이나 보습이나 윤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로션이 될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맑고 뽀얀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순하고 자극 없이 바를 수 있는 고기능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섞일 수 있는 거랑 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만든 크림 굉장히 궁금해 하셨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제형이 좀 꾸덕한 그런 크림이 되어 있고 크림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참고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촉촉하고 너무 발림성도 좋은데 한 번만 쓱 지나가면 그냥 다 흡수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쓱 지나가면 피부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흡수를 싹 해버려요. 없어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미백은 굉장히 또 올려줘요. 탄력도 올려주고, 쿨한 제형이라 피부를 굉장히 시원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속건조에 완화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크림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광채를 팍 품어내요. 천연 제품을,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대베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선생님도 궁금하시죠? 코엔자임의 효과는 이미 우리 선생님들의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기미나 잡티나 색소나 칙칙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맑게 뽀얗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 이대베논하고 함께 로션을 만드는 거는 뭐냐? 로즈워터입니다. 소사님도 아마 로즈워터는 아실 거예요. 이게 다마스크 로즈 에센셜 오일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워터를 만드는 건데요. 꽃의 그 영양하고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기가 굉장히 풍부하고 워낙에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로 많이 뿌리시는 분들 있고 단독으로 토너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너로 쓰기는 좋아요. 이렇게 맑아서. 그런데 요거를 조금 묵직한 제형에 젤리 제형으로 바꿔서 로션으로 피부에 바르면 굉장히 보습력도 되게 뛰어나거든요. 로즈워터는 피부 노화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추출물을 조금 추가해서 바르시게 되면 기능성으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즈워터고, 100% 그냥 순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대베논, 로즈워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만들 거고,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 백옥 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여기에 첨가를 해서 로션 단계에 바를 수 있는 아주
젤리형의 묵직한 로션 오늘 만들 건데, 로션을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세럼하고는 제형이 달라요. 색깔은 조금 더 늦게 되면 색깔이 더 진하게 되는데, 요거는 세럼 붙여서 이렇게 바르시는데, 보시면 맑아요, 그냥 세럼은. 근데 토너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죠. 그런데 로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건더 무거워요. 제형이 찰락찰락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조금 무거운 제형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로션 하면 하얀 제형의 꾸덕한 형태를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촉촉하고요. 유분감은 그거보다 훨씬 없어서, 소소님들이 자극 없이 정말 순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데베논 로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하셔가지고 바르세요. 정말 자극도 안 되고요. 장미향이 나는 로즈 워터랑 로션을 만들게 되면, 이 이데베논에서 나오는 약간의 나무 향기도 나면서 로즈워터의 장미 향기가 아주 미세한 은은하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리워하던 익숙한 향기예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시면서도 향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순하게 바를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제가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쑥 먹어요. 순하게. 그러면서 광채를 막 뿜어내면서 피부를 점점 하얗게 해줘요. 그래서 한번 더. 세 번까지 바르셔도 그 다음번에 크림을, 이 위에다가 크림을 바르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이데베논 추출물로 만든 기초 제품, 우리 소사님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진짜 좋고요.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위에다 크림을 발라줘요. 듬뿍 발라줍니다. 그러면 미백이 더 살아나서 기미가 더, 기미 잡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겠죠? 이게 이데베논이 좋은 거는요, 바를 때만 하얘지는 게 아니라요, 피부를 점점 하얗게 미백을 개선해 준다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미 잡티가 많으신 분들한테 꽝 추천해요. 그리고 피부를 점점 고급지게 만들어줘요. 피부 결도 정도 내주고요. 너무 좋고, 특별히 모공이 넓으신 분들한테도 추천합니다. 또 트러블이나 또 여드름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순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데베논 추출물 기초거든요.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살려주는데, 피부를 만져보시면 유분감은 전혀 없는데 탄력도 올려주고요. 이 탄력도 올려주고요. 피부를 애기 피부 살결처럼, 피부 결 자체를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주고, 일단은 기미나 잡티 있는 피부도 하얗게. 이게 기미 잡티 있는 곳만 하얗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곳은 전체적으로 다 하얗게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손도, 이 손이요, 얼마나 고와지냐면요, 너무 고와져서요, 제가 집에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를 딱딱딱딱 이렇게 누를 때제 손이 너무 고와져서, 아, 이거 설거지하는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손을 거칠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유분감은 하나도 없어요. 끈적임도 없어요. 피부에 남아있는 게 없고 피부가 다 가져가요. 이렇게 순하게 정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로 우리가 세럼 만들고 크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로션까지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몇십만 원 하는 우리 앰플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자체를, 그냥 진짜 몇십만 원 하는 기초를 우리가 다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로즈워터를 통에다 담아주세요. 한 80ml 이 정도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데베논 1ml에서 10ml 사이에서 넣어주는데요. 유분감이 너무 심하시면 한 8ml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글루타치온 10방울 3, 4, 5, 6, 7, 8, 9, 10방울 넣어주시면 끝나요. 너무 간단한데요. 정말 로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묽은 로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션 순서에 딱 쓰시면 좋아요. 세럼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맑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션 타입은 맑지 않아요. 좀 겔스러운 그런 로션이 나왔어요. 이대배는 추출물로 만든 기초를 만나시게 되면 소수님들은 다른 기초 안 바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너무 좋고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고 피부가 날로 변하는 걸 소수님들이 스스로 직접 내 피부를 보면서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기초를 세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뭐가 빠졌을까? 소수님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싶고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싶잖아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토너 미스트를 소수님들하고 이대배는 토너 미스트를 함께 만들어 볼거든요. 이거는 정말 빼놓지 말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대배는 추출물 영상을 올린 그날 공주파 방송 홈쇼핑에서 이대배논 앰플을 판매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정말 수십만원, 거의 20만원 정도의 앰플을 사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대배논 추출물이거든요. 우리는 2만원 정도면요. 기초를 싹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추출물이 나왔어요.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워요. 하실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간단해요. 그런데 나는 스킨도 많고 또 세럼도 많아요. 그러면 로션만 만들어 보시면 되고 크림이 없어요. 그러면 크림을 먼저 만들어서 써보신 다음에 내 피부에 잘 맞고 좋으시면 세럼으로 만드시고 세럼도 잘 맞아요 하면 로션 만드시고 로션도 잘 맞아요 하시면 미스트 토너 만들어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이대배논 추출물로 만든 기초 정말 강추합니다. 진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셔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토너 미스트 만드는 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사님들 피부도 정말 광채가 나는 미백, 그리고 주름도 개선되고 피부가 속건조 없이 올겨울을 쭉 날 수 있는 기초를 다 바꾸신 다음에 만족스러운 피부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